작은 엄마. 어? 저희 작은 엄마. 아유, 작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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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잘생기셨어요. 저기 이번 달 말에 네. 저 아드님, 저 사촌인데 결혼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올해 네. 올해 네, 한일 숙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예. 아, 저기 알고 계시네요. 애청자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잠깐만. 사랑하세요. 예, 예. 사랑하세요. 당신. 당신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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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형 어떠셨어요? 좀 보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일생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사소한 어떤 소원까지 다 빌리는 거야. 밀렸던 거를. 뭐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지민이랑 지민이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부산 페스티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뭐 저 형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 정말? 형 위해서 기도하고 제작진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 내가 너를 놓쳤다 내가. 아 괜찮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와 이제 우리 어디 가? 이제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국밥이나 먹자. 국밥이요? 어. 네 오늘은 그래서 전 예배 보고 러닝을 하러 가요. 러닝을 하러 가요. 네. 오늘 밥 안 먹어? 러닝 끝나고 이제 러닝 끝나고 러닝 끝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철학은 모든 행복의 시작은 아침에 여유에서 온다. 아. 모든 행복의 시작은 아침에 여유에서 온다. 네. 형 생각해봐. 형이 8시에 나가야 되는데 6시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뭔가 아침 다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거야. 내가 8시에 나가야 되는데 6시에 일어나면은 와 이거 웬떡이 하고 다시 이렇게 싹 2시간 더 잘 수 있다고 자거든. 아 진짜요? 어 그랬어. 너 안 그래? 저는 10분 전에 일어나면 와 10분도 잘 수 있다! 아니 저는 한번 딱 깨면 진짜 웬만해서 몸 피곤하거나 아프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일어나요. 그래? 네. 늦게 일어나면 5시간 5시 10분에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2시 반에서 1시가 제일 피곤해요. 아 그래? 네, 그때는 제가 팁 드리면 누워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 그럼? 앉아서 자야 돼요. 왜? 그러면 앉아서 자면 불편해서 일어나거든. 아니 1시간 딱 자는 게 낫지 않아 그럼? 그럼 남들보다 나는 더 약간 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거구나. 오, 이게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아,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야, 저거는 써봐야겠다. 앉아서 자는 거. 아니 근데 되게 일찍 일어난 날 진짜 점심 때쯤 막 졸려서 앉아서 잔 적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제일 편한 자세를 어떻게 딱 그쵸. 만들어가지고 그쵸. 저는 뭐 한 시간도 푹 자던데요.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편해. 정말 편해. 아 네, 일자로 아, 발을 쭉 네. 펴서 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오 그렇네. 너무 편해요. 발을 살짝 올려놓는 것만큼 편하겠네. 편해요. 참 우리 시원이랑 참 많이 다르죠. 네. 도착했습니다 형님. 여기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여기요? 지금 날씨가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춥다 좋은 건데. 원부싱이 좋은 건데. 아이고. 아이고. 좋다고?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그냥 봐도 몸이 많이 굳었죠, 김준호는. 네. 한번 가실까요, 형이? 육삼으로 가? 자, 가시죠. 어? 호흡을 형, 왼발에 꺼!
아, 이 기차야 저, 뭐야. 저 기차 타러 우리 달릴 수 있어요.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어. 아, 멋있네. 한 시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배포가 좀 좋으시구나. 어, 그런가? 아이고, 어떡해. 내가, 나 원래대로 뛰면 형 이거야. 다리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어떡해. 아니, 근데 유독 보폭이 너무 좁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안 해도 하니까. 와, 야. 호흡이 안정돼야지만 오래 갈 수 있어. 야, 준호 형 진짜 안 뛰나 보다. 매일 하는 거야, 이걸? 유산소는 거의 매일 해요. 근데 이제 사이클 다시 타려고 해요. 같이 타실래요? 그래. 아유, 어떡해, 문제야. 1km 왔나? 1km 왔지? 아니,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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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400m. 10분에. 고생이네, 10분에 고생. 말았어, 고생. 우리. 10분에. 형, 포커스. 집중. 힘들면 여기를 보세요. 이쪽, 여기 앞에. 이쯤 보면 살려, 이쯤. 여기가 형 봄,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에 엄청 곤충들이 많아요. 와, 와, 너 먼저 뛰어, 나 찾아갈게. 할 수 있다. 빨리 외쳐요, 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We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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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Okay.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살려주세요.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안 돼. 할 수 있어. 그래도 부자는 꼭 되고 싶은 거야. 야, 할 수 있어. 야, 1.5는 좀 심하잖아요. 너무 잘하라. 할 수 있어요. 너, 형, 할 수 있어. 너 진짜로.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안 하네. 아니야. 너에게만 화내기 싫다. 아니, 잠깐만.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아니, 할 수 있어. 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We can do it. 너무 잘하라. 할 수 있어. 힘들어, 그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긴급히 열어, 할 수 있어. 핑크빛 열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체력도 완장히 할 수 있어. 매달려가는 것도 힘든 거니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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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김진호 결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도 좀 할게, 잠깐만. 그 형 드릴려고 단백질 스파클링 탄산이 있어. 뭐야 이게? 원래 유산소 다음에 원래 단백질 먹어야 돼요. 그냥 단백질 먹으면 안 들어가는 분들 좀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야. 준비를 했어, 형 거 위해. 나도 할게. 자. 이렇게. 나는 괜찮아. 몸 넘김이 좋아. 맥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동 뒤에 골프 끝나고 나서 그늘집에서 어 좋다 그럼 그늘집에서 맥주 한 잔 생맥 한 잔 오늘 신기록 원샷이야 오늘 신기록 원샷이야 맛있다 이 이제 이거 먹고서 여기서 이제 또 3두 운동도 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 먹고 또 해? 3두 100개 먹고 마무리 아니야? 음료수는 보통?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대단하시네 시원이랑도 네, 잘 알죠. 어, 잘 알잖아요. 네. 일상을 보니까 좀 어때요? 정말 저래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진짜 실제로 저럴까?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그렇지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래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에 잠깐 놀러 왔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시원 씨가 제가 강남에 잠깐 나와 있는데 혹시 회사에 계시면 들르겠다. 그래서 아 그래 나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그랬더니 아 제가 형 2시에서 3시 20분까지 강남에 있대더라고요. 흔치 않잖아요. 2시에서 3시 20분까지 강남에 머물기가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항상. 자 싸이 씨 그리고 이제 싸이 씨랑 또 친한 박진영 씨, 네? B 씨, 네. 또 최시원 씨 못지않은 아주 뭐 열정남들인데 싸이 씨가 보기에는 싸이, 박진영, B 세 사람 중에 가장 열정이 좀 투머치한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박진영 씨. 박진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박진영 씨가 제가 본 아시안 중에 전 1등이라고 생각해요. 아, 루틴 정말 많고 뭐 일본어를 시작하면 끝까지. 운동을 시작하면 끝까지. 예. 근데 하여간 본인의 룰과 그게 되게 많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막 네네네네. 음악 들으면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사석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걸 해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단둘이 있는데 너 이 노래 알지? 아니 근데 제가 몰라요 그 노래를. 그래서 형 나 이 노래 처음 너 어떻게 이 노래 처음 듣니? 좋으시오. 아유 아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여기 바로 또 야 시원이 집이구나 이거. 원형이랑 또 원형 초대한 이론 처음이라가지고 오 이쁘다잉 집이. 아니 이런 꽃들이 아 꽃이요? 아 꽃을 좋아하나 봐? 네 좋아요. 확실히 좀 느낌이 시원하네. 아니 아닌데 왜 아니 미우새 집 중에 가장 느낌 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유 에 나 화장실 화장실? 큰 거 작은 거 미안하다 지금 큰 거 작은 거 미안하다 지금 미안한 거야? 지금 미안한 거 안방 가야 돼. 아 뛰어서 지금 할말해? 장말 아니 작은 건 괜찮은데 여기 지금 전기통을 교체를 해갖고 아 진짜? 시원아 미안하다 예 네, 들어가셔서 바로 왼쪽 가시고 흔적 좀 남길게 또 아 최악이다 진짜 야 남의 집 입장에서는 남의 집 안방에 가서 가자마자 처음 가는 집에 가서 와 야 장훈이 장훈 입장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와 근데 준호 형 화장실 불안하다. 아니 정말 영역 표시를 확실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그러게요. 아니 뭐 생리적인 건데 뭘. 오케이 오케이 잘들 잤냐? 내가 잘들 잤어? 아우 꽃들을 저렇게 달린 줄 알았지? 아유 꽃 이쁘다. 갑자기 추워졌지? 추웠구나. 이 파리가 힘이 없어졌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이봐요 미슬이 오랜만에 새싹만 입은 기분이 좋지유? 아 식물한테도 이름을 붙이나 대단해요. 무럭무럭 자라라. 좋아 좋아.
이름이 없어. 카메라에. 카메라에. 아, 카메라에 물이 튀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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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몇 개 뭐 좀 이메일만 보내주겠다. 야 김준호는 아직도 안 나왔어. 아 숙변 저... 진짜 숙변까지 나 저기서 아니, 진짜 최악 해결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네. 아 저거 아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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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건 아니고. 아유 뭐 그러실 수 있죠. 운동을 했더니 아 내장까지 다 내려가더라고요. 저 근데 안방 화장실은 내 안방 화장실은 진짜 형이 처음이야. 처음이겠네. 아 정말 처음이고 제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저 네, 그만큼 지금 형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아니 우리 밥 안 먹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마사장님. 아, 맞다. 마사장님. 아니 비우셨으니까 또 아. 형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아 제발 밥을 좀 풍성하게 아유, 먹었으면 좋겠다. 저 먹는 걸 같이 한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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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신해 주세요. 왜요? 아우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요.